안녕하세요, 강엄마예요. 오늘은 닭다리살 스테이크를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닭다리살, 각종 야채, 청주, 후추, 소금입니다. 우선 닭다리살을 손질해 볼까요? 닭껍질에는 지방이 많으니까 한번 손질을 잘해 보겠습니다. 우선 닭은 1시간 정도 우유에 담가서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닭다리살 붙어 있는 껍질과 지방을 다 제거하고 청주로 밑간을 합니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소금을 잘 뿌려주시고 후추도 골고루 뿌려주세요. 냉장고 속에 있는 구울 수 있는 채소들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저는 새송이가 있어서 새송이를 납작납작 썰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도 썰어 볼게요. 양파도 같은 크기로 썰어 보겠습니다. 닭다리살과 함께 구울 마늘도 편 썰어 봅니다. 자, 이제 후라이팬에 닭다리살을 구워 보겠습니다.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마늘부터 구워줍니다. 마늘이 노릇노릇 구워지면 닭다리살을 불려줍니다. 닭다리살을 속까지 익히려면 뚜껑을 덮고 익혀주셔야 합니다. 뒤집어서 익혀볼까요? 마늘이 탈수 있으니 닭다리살 위에다 얹어주세요. 마늘의 향이 쏙쏙 배어진답니다. 자, 이제 닭을 구운 기름에 야채도 구워보겠습니다. 양파를 올리고 버섯을 올려줍니다. 닭에서 육즙이 나와서 그것이 야채에 쏙쏙 배어서 정말 맛있어요. 올리브유를 조금 더 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파프리카도 살짝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에 담아볼까요? 잘 구워진 닭다리살을 한쪽에 놓고 맛있게 구워진 야채들도 놓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는 새송이, 또 야채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든든한 한 끼가 되겠지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정말 맛있는 닭다리살 구이 함께 만들어 보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다음에 또 만나요.